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현재 이적이 예상되는 스티븐 베르바인에 대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링가드의 영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는 PSV 아인트호벤에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로 6년 동안 통산 149경기 출전, 31골 41도움을 기록, 특히 마지막 3시즌 동안은 공격 포인트를 20개씩 찍어내는 정말 미친 듯한 활약으로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스티븐 베르바인은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3년 동안 통산 64경기 출전, 5골 10도움에 그치는 부진으로 스퍼스 팬들에게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어디까지나 3순위, 4순위의 뒤로 밀린 백업 수준에 불과한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아약스로의 이적이 정말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고, 일단 토트넘이 1차적인 아약스의 제의는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네덜란드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약스의 스티븐 베르바인에 대한 영입에 의지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향된 오퍼를 통해 어떻게든 1월 안에 스티븐 베르바인을 데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풋볼 런던의 유명 기자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는 이적이 예상되는 스티븐 베르바인의 자리를 메꿀 대체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링가드를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누가 들으면 뭔 개소리야 할 만한 소식이지만 무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전한 소식인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보도인데요. 토트넘은 제시 링가드의 에이전트들과 북런던으로의 이적 가능성을 놓고 접촉했다고 풋볼 런던이 밝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인 제시 링가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올 시즌 주전 경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은 이번 여름까지다. 현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인 제시 링가드를 런던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풋볼 런던은 스퍼스가 제시 링가드의 잠재적인 이적에 대해서 제시 링가드 측과 이야기해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측면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격수로서 해리 케인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토트넘의 홈그로운 수를 보강할 것이다. 한편 제시 링가드는 올여름 이적료 없이 영입될 예정이지만 만약 이번 겨울에 영입 시도가 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탑4 라이벌 팀인 토트넘에게 선수를 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는 이번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이적건은 아약스가 토트넘의 윙어 스티븐 베르바인을 원한다는 데서 나온 조치이다. 아약스는 베르바인의 오랜 팬이었고 현재 네덜란드 국가대표의 영입을 위해 1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런던 구단은 2020년 1월 이적 시장에서 2700만 파운드에 스티븐 베르바인과 계약했고 계약 기간이 아직 3년 반이나 남아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스티븐 베르바인의 대체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링가드를 낙점했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시 링가드를 싸게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제시 링가드 선수는 지난 시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후반기 16경기 출전, 9골 5도움을 기록, 특히 토트넘 핫스퍼와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드리블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골을 넣는 등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거의 한 개씩 올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바 있지만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린우드, 제이든 산초 등 쟁쟁한 포지션 경쟁에서 밀리면서 총 8경기 출전 2골에 그치고 있는데요. 제시 링가드 선수가 비록 올 시즌 활약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의 활약이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발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시 링가드를 싸게 데려오거나 아니면 프리로 데려와서 현재 엄청난 혹사에 시달리고 있는 손흥민,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등 주전 선수들의 부담을 덜게 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해긴사, 링가드와 손흥민이 만난다면 어떤 케미를 보여줄까요? 여러가지 의미로 정말 기대되는 이번 이적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